당뇨 환자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는 효소액의 설탕 성분이 날아가서 괜찮다며 먹는 당뇨 환자도 있습니다. 오디 효소가 당뇨에 좋다며 당뇨 환자에게 선물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심지어 효소액을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고 판매를 하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먹어도 괜찮아요. 당뇨가 좀 낫나요? 낫을 거예요. 손쉽다, 간다. 이게 되게 쉬워요. 하루에 똑같은 거 쓰는데. 원액을 가지고 원액을 위해 쓰고 당섭시켰다고 쓰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해가 없어요. 많이 먹을수록 빨리 몸이 좋아져요. 정말 당뇨 환자들이 효소액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몸에 좋다는 사람들 방송에 보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잔 한 잔의 효소액을 물에 희석한 뒤 두 당뇨 환자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마다 혈당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 환자는 혈당 수치가 최대 386까지, 그리고 남자 환자 역시 284까지 올라갔습니다. 먹어도 그렇게 3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 하루에 수차례 복용하는 그런 방법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다른 정상세포보다 무한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포도당에서 얻거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 흡수가 빨라지면서 이 혈당이 높아지고 암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